네, 반갑습니다. 박희입니다. 이거 엘리베이터 1층에 있네. 아, 지하에 있다. 아,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바리바리 뭔가를 싸들고 지금 그 생물을 받으러 왔거든요. 오늘 온 위치가 그제 조회수 2위의 주인공인 집에 왔는데, 요게 지금 엄청 큰 통이잖아요. 6마리 들어갈 건데, 이것도 한 3마리 들어가면 끝이래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20에서 3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성격이 워낙 급한 고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바리바리 챙겨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운송 중에 많이 죽는데요. 이게 특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리빙 박스 큰 것도 하나 챙겨와 달라 했는데, 그냥 생물 봉투를 챙겨왔거든요. 큰 대형어 종용 생물 봉투랑 문 열어줘야 되는데 일단 안에 들어가서 마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 방에. 어이구, 난리다. 어우, 물난리. 지금 가는 애들이 얘네들이 타이거 피시라고 해서 그 악어랑 맞짱 뜨는 애들이거든요. 왜? 잡힐 때는 은근히 좀 얌전하게 잡히는 편이긴 한것 같은데. 인수조 진짜 오랜만이다. 여전히 괴물수조네. 와, 아이고. 얘네가 저렇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갈때 살려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미션은 몇 마리나 살릴 수 있을까? 통을 굉장히 큰걸 들고 왔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비타투스를 안 뺏는 거지? 큰 거는 제 제일 큰 거죠. 이쁘다 쟤. 가자. 어우 어우. 아, 차가워. 아. 실제로 저렇게 큰 애들을 운반할 때는 아예 주사를 놓으면서 운반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우. 와. 위에는 이제 플레쿠들, 그 루테우스라고 끝판왕 애들 있거든요. 와, 몇 마리야 이게. 오우. 놀래라. 와. 야. 아. 또. 리마쇼베? 아, 차가워. 어. 오르나투스? 걔도 가나 보구나. 오악. 타이거 끝. 타이거 끝? 오. 둘, 넷, 여섯 마리. 오, 씨. 그래도 꽤 얌전한데? 다행이다. 은근히 얌전해서 이렇게만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오, 빡센데, 이거. 얘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이거든요? 악어랑 맞짱 뜬 애인데, 일단 빨리 차에 가서 실어줘야 될것 같아요.
와, 지금 성인 남자 셋이서 간신히 들었거든요. 와, 지금 에어도 빵빵하게 해놓고 얘네가 산소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얘기 듣기론 비타투스가 두 마리, 골리앗이 네 마리인데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살려서 가는 게 문제라 지금 벌써 비늘이 둥둥 떠다니거든요. 빨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물생활 할 거면 차는 커야 돼요, 이렇게. 네, 지금 다행히 한 마리도 안 죽고 왔거든요. 와, 이거 되네 이게. 와, 솔직히 한 두세 마리는 죽을 줄 알았는데. 또 뚜껑 덮어줘서 어두운 환경을 유지시켜 줄게요. 힘들 줄 알았는데 무사히 왔어요. 와, 네, 이제 올라가서 물맛댐 해주고, 네, 그것 좀 OTC도 약요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서 뵐게요. 아, 네, 이제 도착해서 이제 에어레이션 설치해주고 물맛댐도 연결해서 지금 물맛댐 진행하고 바로 넣도록 할게요. 네, 지금 물맛댐은 끝났고 물맛댐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물이 많이 찼어요. 그래서 물을 원래 위치만큼 다시 반 정도로 빼주고 OTC 약욕을 할 겁니다. 이게 물량이 180리터니까 한 100리터 남을 때까지 뺄 거예요. 빼고 약욕 후에 입식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물이 좀 초록색으로 변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OTC를 타줬거든요. 지금 많이는 안 아프고 한 반 정도로 10분? 또 이 친구가 OTC에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해줄 겁니다. 상처나 안에도 있고 막 그래서 일단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드디어 개체들이 들어갔거든요. 아, 예. 지금 비늘이 좀 벗겨진 걸 볼 수가 있을 건데 저런 거는 뭐 오면서 그 떼채질하면 저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비늘이 벗겨졌고, 아, 얘가 비타투스 타이거라고 몸의 무늬를 보면 줄무늬가 있고 꼬리가 완전히 끝까지 붉은색인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 얘가 골리앗 타이거라는 친구인데, 아, 주둥이 까진 거 봐. 얘네들 운송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몸에 줄무늬가 없고 꼬리 끝에만 빨간색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골리앗이고 비타투스는 저 뒤에, 네, 저 뒤에 저렇게 있거든요. 아쿠아리스트면 좋은 점이 이런 애들을, 네, 여기서 전시를 해도 되고요. 아, 일단 뭐 오늘 얘 가지고 온다고 왕복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갔다 왔는데 진짜 무럭무럭 탈락 없이 잘 지내주면 좋겠어요. 위에 뚜껑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탈출하지 못하게. 얘네가 또 내진탕이 좀 많은 어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루마 방식으로 해서 점프를 해도 머리가 이제 데미지가 덜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조명은 또 새로 설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몸에 지금 체표가 많이 상해있는데 저런 것 때문에 제가 OTC 약욕을 하고 넣은 거거든요. 네, 지금 호흡도 빠르고 이런 낙차로 인해서 용존 산소가 풍부하게 만들어졌고요.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날아가는 새도 잡아먹고 악어랑 맞다이도 까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녀석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롱기세스 보니까 그 타이거핏이랑 비슷한 것 같이 생겼네요. 그렇진 않지만. 아, 네, 저희 집 수조가 5자니까 아무래도 오늘 만나본 타이거피쉬는 절대적으로 못 키우고요. 최소 6자에서 7자는 돼야 키울만 하다고 하거든요. 가격이 보통 30cm 전후면은 한 50만원 정도 해요, 타이거피쉬들이.
그 이유가 그 정도 되는 개체면 어차피 수익 과정에서 대부분 죽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워낙 성격이 급한 고기라.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못 키울 고기고요. 어차피 뭐 다 먹이가 되겠죠. 그 친구가 한 마리만 들어가도 다 먹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못 키우고요. 그렇게 육식성이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도 점프해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 악어랑 1대1로 맞다이도 까거든요. 싸움도 하는데 그 이유가 그냥 악어가 어릴 때, 작을 때, 그럴 때 잡아먹히는 수준이죠. 실제로는 이제 타이거피쉬, 골리아 타이거피쉬 경우는 뭐 1m 50 정도 성장하는데 좀 큰 개체는 1m 80까지도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악어도 잡아먹히는 거겠죠. 이제 나일 악어랑 많이 부딪히는데 뭐 악어가 또 크면은 물론 그 타이거피쉬들도 먹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랜만에 그런 대형어를 지금 회사 쪽에서 키우게 됐는데 오늘 또 살려오는데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와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 했는데 무사히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살려서 왔기 때문에 아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골리아 타이거피쉬랑 비타투스 타이거피쉬인데 둘 다 어마어마한 녀석들이니까 빨리 커서 뭐 전출수주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저도 예전에는 대형어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뭐 힘들죠. 지금 이 5자에서는 키울 수 있겠지만 대형어를 물론 이미 소형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고 얘도 알고 보면 대형어거든요. 골든 실버 샤크도 꽤 많이 크는 친구입니다. 한 60까지 큰다는데 뭐 그래봤자 타이거 피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타이거 피쉬 같은 경우는 그 콩고강 이런 데나 그 아프리카 유역에 있는 탕가니카 이런 호수 막 그런 데서 많이 서식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pH가 높아야 돼요. 오늘 물맛댐 하면서 pH 보니까 그래도 7.5 이상의 수조에 들어가서 꽤 적정인 pH를 유지하고 뭐 섭이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먹이는 뭐 다양하게 먹겠죠. 뭐 그래서 뭐 오늘은 또 끝나기 전에 저희 집 뭐 먹이 한번 뿌려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코 먹으라고 저렇게 바닥에 깔아줬는데 지금 레티니스가 또 입에 하나씩 물고 있죠. 뭐 타이거피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폴리테루스나 뭐 그런 애들하고 어울릴 거예요. 아프리카 대형어 친구들. 그럼 저는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